안녕하세요, 뷰 시청자 여러분. 박보영, 서인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이거 나 진짜 자신 있어. 서인국, 당신의 목소리는 너무 매력적이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해요. 제가 박물관에 있나 봐요. 왜냐면 당신은 예술 작품이에요. 세다. 잘생긴 거 아는데 바빠서. 입장료가 좀 비쌀 거야. 봤어? 소스라 치는 수준이 아니라 거의 경기를. 저는 박보영 배우의 드라마를 매우 즐겨보고 있습니다. 그녀는 정말 놀라운 배우며 너무 아름다워요. 열망에서 어메이징한 연기를 보여줄 것으로 믿어요. 화이팅. 우와! 무난한데? 그 약간 우그보다 저는 약간 좀 감동. 힘을 내서 마지막까지 파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빠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3년 동안 기다렸어요. 드디어 새로운 드라마로 돌아오셔서 행복해요. 멸망, 제발 제 문 앞에도 와주세요. 오빠는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네. 치킨 들고 갈게요. 주소만 알려주세요. 박보영 언니는 감정 연기가 훌륭해요. 언니의 연기는 저를 항상 울거나 웃게 해요. 언니의 드라마를 보면 제 마음에 위안이 되어서 언니한테 너무 고마워요. 저는 오늘 꿈을 이뤘습니다. 제가 하는 거에 대한 궁극적인 목표가 사실 선배님, 어떠한 선배님의 연기를 보고 내가 그거에 대한 감정을 같이 공유를 한다는 게 굉장히 크게 다가오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오늘 이분이 저의 꿈을 이뤄주게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서인국은 카멜레온이에요. 그는 다양한 역할을 얼마나 자연스럽고 유니크하게 소화하는지 놀라워요. 그리고 노래도 너무 잘 불러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무한 매력일 수 있나요? 사실 좀 저도 의문이에요. 항상 집에 가서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거든요. 고민이 많아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매력이 끝이 없을까요? 언젠가는 답을 찾겠죠. 박보영 배우는 매일매일 아름다워지는 것 같고 너무 동안이에요. 당신은 뱀파이어인가요?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가고 있습니다. 무슨 작품을 전에 보셨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번에 보시면 아주 성숙미가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해요. 서인국 배우는 그냥 연기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역할을 완벽히 소화해요. 그는 캐릭터로 완벽 동화되죠. 그가 소화하지 못하는 역할은 상상할 수 없어요. 이거는 장난 안 쳐야겠다. 뭐 매번 최선을 다하고 하는데 사실 제가 약간 아까 보영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제 연기가 누군가에게 공감이 되고 내 감정적인 공유가 되면 그게 나의 되게 연기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목표. 그러니까 그것도 포함해 굉장히 또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자기가 연기를 할 때 이랬으면 좋겠다 혹은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여러 가지 중에 좀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약간 서인국처럼 안 보였으면 좋겠다 뭐 혹은 전작의 어떤 모습이 좀 안 비쳤으면 좋겠다, 온전하게 이 캐릭터로 보였으면 좋겠다가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불안할 때도 있고 그래서 머리 아플 때도 있고 그래서 더 많은 고민을 할 때도 있는데 그렇게 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저한테는 계속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서 계속 최선을 다해서 캐릭터를 만들고 깊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빠의 잘생김과 재능은 이 세상 것이 아니에요. 오빠는 외계인인 게 분명해요. 왜냐면 제 마음을 뺏어갔어요. 안 들려줄 거예요. 보영 언니는 너무 귀여운 마시멜로 같아요. 언니를 주머니에 넣고 항상 다니고 싶어요. 나를 줄여서 꾹꾹 너에게 눌러가지고. 선물하고 싶다. 꾹꾹 눌러가지고 나를 눌러서 너에게 선물하고 싶다. 나를 가지렴. 박보영 배우는 항상 러블리예요. 2019년부터 언니의 드라마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멸망 드라마 스틸 보니 언니는 빛나고 너무 재능 있는 사람이에요. 언니는 제 롤모델이 되어줘서 고마워요. 기분 진짜 좋을 것 같아.
약간 기분이 좋다기보다는 뭐랄까 살짝의 울컥거림과 내가 너무 잘해야겠다 앞으로 약간 이런 생각? 그럴 것 같아. 누군가의 롤모델이 된다는 건 뭐 항상 이렇게 빛나는 모습만 보여주는데 보여줄 때만 해도 그래도 나의 뭐 약간 좀 그런 걸 좀 숨기고 좋은 모습만 많이 좀 더 보여줘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네요. 좋은 사람이 좋으면서.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요. 기분 좋으면서 무거워서. 근데 저는 아직도 좀 신기한 게 외국에 있는 사람이 저를 보고 저에 대한 연기를 보고 언어적인 거를 뛰어넘어서 좋아해준다는 것 자체가 조금 아직도 실감이 좀 잘 안 나고 그 마음이 너무 커다란 거라고 생각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뭔가를 하나 할 때마다 이제는 조금 더 해외에 계시는 분들이 보는 것까지 생각을 해서 조금 더 이렇게 행동이나 이런 것도 조심히 잘 해야겠고 더 많은 거를 좀 잘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신기하죠. 신기하면서 기분 되게 좋고 정말로 언어가 되게 다른데도 불구하고 좋아해주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하고 그리고 그만큼 엄청 기쁜 일이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방금 앞으로 더 노력해서 더 소통할 수 있고 그리고 더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에요. 네, 오늘 저희의 이 뭔가 이 대답이 그분들한테는 약간 좀 선물 같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